징기스칸. 오, 징기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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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아,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몽골 사람이야? 몽골 사람이에요? 잠깐 중간 소감 얘기해도 돼요? 예예 말씀하셨대요. 이게 나름 방송 연차가 이제 좀 쌓였잖아요. 네네네. 정말 새로운 녹화 연장. 정말 이런 거 정말 예. 아니, 작가님들이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뭘 예상하든 새로울 것이다. 저도 여기 올 때 제일 행복해요. 클레오파트라의 첫 남편은 뭐다? 클레오파트라의 첫 남편은? 클레오파트라의 첫 남편은 스파르타. 아유 죄송합니다. 사람 이름이야? 아니잖아. 사람 이름 아니에요?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 이름이에요. 아테네의 라이벌. 아 도시가 아니고 나라 도시 국가. 도시 국가. 아 도시 국가. 나라예요 나라. 이름을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관계. 아. 관계. 예. 관계. 나와의 관계가 뭐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형부. 어떤 컨텐츠를 요즘 보는 거죠? 아니 멀진 않은데. 네. 멀진 않아요. 충분히 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네. 아 진짜로? 지금 근처에 오셨어요. 네. 아 가족이다. 약간 가족 한 거 같은데 그럼. 삼촌. 어? 어? 난 개인적으로 삼촌보다 더 충격인 것 같아. 진짜? 자 슬슬 좁혀집니다 지금 이렇게. 아들? 아니 아들이 어떻게 첫 남편이 됩니까? 아니 지금 선생님이 남편하고 나는 아들이 어떻게 얘가 내 첫 남편이 됩니까? 아,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자홍동질 다 던지는 거 같아요. 자홍동질, 자홍동질.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 이거. 동생,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아무래도 보수적이시라 이 생각을 좁히질 좀 더 좁히질 못하네요. 선이 딱 있으세요. 사촌 동생까지 갔네요. 그럼 친동 친동생, 친동생, 친동생. 정답! 오! 진짜? 어, 진짜로? 어, 친동생이야? 친동생이랑 결혼했다고? 아, 이게 막 던지면 되는구나. 막 던지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나름 생략이란 걸 좀 하고 왔는데. 야, 나는 진짜. 와. 야, 좋게 봤는데, 저거. 좋게 봤는데. 이 나쁜. 나쁜. 순 나쁜. 와, 씨. 친남동생? 친남동생. 설명해 주시죠. 중세 시대 때는 모 면허증이 있었다. 되게 신기한 건가요? 요즘에도 있나요, 이 면허가? 없죠.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답을 보고 굳이 왜 면허증이 필요하지? 이걸 하는데? 아, 가정교육. 가정교육 면 아니고요. 정답. 네. 오, 역시 강합니다. 홀스. 말. 말 면허증. 아. 네. 아닙니다. 태균. 네. 살인 면허증. 아, 예, 정말. 살인 면허라는 영화도 있었죠. 아닙니다. 번식 면허증? 번식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하고 얘기를 하세요. 번식 면허 아닙니다. 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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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육. 예. 전문직이니까. 예. 자, 조금 더 가보시죠. 이거 설거지 면허증. 굉장히 의외로 의외 포인트에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의외 포인트에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 어? 설거지. 요리 면허증? 세탁. 세탁, 세탁, 세탁. 청소. 아, 진짜? 아니, 거기 답이 들어있어요. 아, 설거지에 들어있다고? 예. 설. 어? 어? 퐁? 어? 답이 그 안에 있다고. 하인, 하인. 아니 그 안에 있다고. 안에 있다고? 그 말 안에 답이 있다고. 설거지 안에 있다고요.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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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야, 이야 드디어 적응했어요. 적응했어. 거지. 어, 침 났어, 침 났어. 침 났어. 거지 면허증? 거지. 모태범 선수 옛날에 감동적인 장면인데 어, 거지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금메달 딴 대표적이 나왔어. 그러니까. 금메달 땄을 때도 더 좋아. 와.
아 이거 출연하기 전에 제가 방송 보면서 앞에 네. 나온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네. 그래서 난 다를 수 있다. 살이 쪽 빠져나갑니다. 비슷한 길을 걷게 됐는데. 야, 거지는 생각도 못했다, 소지. 와, 와, 거지 면허증이 뭐야? 무슨 말입니까, 거지 면허증? 또 왜 있어야 돼? 다음 문제입니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부업으로 뭐를 팔았다. 야, 노스트라다무스 다 아시죠? 저 누구세요? 예언가. 어 저기 써 있네 예언가라고. 예언가. 예언가. 눈치가 예언가. 되게 빠르다. 아니, 어 몰랐어요. 아니, 눈치가 몰랐어. 엄청 빨라. 야 예언가네. 너무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뭐요? 네 자신을 알라. 아니 그거는 그건 소피 마르소고. 뭐요? 아니야 소크라테스고. 소피 마르소라고 했어? 아니 무슨 예언을 하지 않았어? 예언이요? 지구가 멸망한다. 정말 얘기했지. 예언이야 뭐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언어로 뭐 어떻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뭐 그런 예언했었죠. 지구 그러니까 멸망에 관련. 언제 알겠어. 망한다 뭐 이런. 근데 저 사람이 말한 예언한 대로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아직까지 안 망했으니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아. 오, 근데 왜 유명해요? 그럼 완전 사짜네 그러면. 사짜지. 그러니까. 어, 뭐 맞히는 경우도 왜 유명한 거야? 노스트라다무스 보러 사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새롭다 진짜 솔직히. 야,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아 진짜. 예, 예. 아 너무 창의적이네. 정답이요. 예. 프라이팬. 아니 그냥. 아니 노스트라다무스가 프라이팬을 팔았다고. 예. 그것도 탭. 그럼 이제 계속 많이 잡아요. 태범 책. 책? 예. 예언 책. 그죠. 예언가가 예언 책을 팔았다는 건 답이 일리는 없잖아요. 그죠? 부업으로 할 만한 거는 부업으로 인형 눈 인형 인형 눈을 팔았다고요? 아 리코더 운지법 리코더 운지법을 왜 팔아요 이 사람이? 저 그거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거 부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집에서. 옛날에 이제 이거는 옛날에는 이제 이걸 방문 판매도 많이 했죠. 어? 아 도자기. 예? 네? 어, 그런 그릇 같은 거 이거 밥그릇 이런 거 들고 다니면 팔잖아. 아 그릇도 네. 그릇도 많이 그릇, 팔았어요. 어, 그릇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팔았잖아요. 도자기 팔았어요. 그릇 같은 거. 화장품. 정답. 화장품. 아니요. 화장품. 정답. 화장품 맞죠. 화장품. 아. 자 화장품을 팔았다는 건 좀 의외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하면 이제 보통 이제 예언가로만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사기꾼 아니야? 그래서 요즘 화장품 다단계를 만드는 거네. 다단계를 아니. 다단계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어? 다단계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아니. 저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다단계가. 주변 추천인 하면 6만 원. 그러니까. 아니 사자에다가 다단계라니요. 러닝머신은 19세기 영국에서 뭐로 사용이 되었다. 회전 초밥. 그러니까 회전 음식, 그렇죠? 거기서 음식 그 위에 올려놓고 네. 아닙니다. 아.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어? 어? 빨래 건조대. 오늘날 그걸로도 많이 쓰죠. 뭐 널어놓는 걸로 아주 제격인데. 때밀이! 그걸 몸 대고 있어가지고 때를 그걸 삐끼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에다가... 샤워할 때? 정말 빠릅니다. 아닙니다. 정신개조! 아니...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고 있어요. 정신개조요? 나 왔다. 잠깐만. 고문! 어? 고문! 오! 정답! 어? 그쵸? 고문. 고문기구. 아, 네. 아. 오, 고문기구. 라이트 형제 아시죠? 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발명하고 찾아간 곳은? 태범. 어딜까요? 네. 바다. 바다요? 태균, 절벽. 절벽? 네, 비행기 실험해야 되니까. 절벽 올라가서. 아니, 비행기를 발명하고. 발명하고 나서. 이미 했어. 네, 했어요. 했어. 장준 부모님 댁 본가?
효자네. 본가 본가. 아, 제일 먼저 부모님께 자랑을 해야죠. 어머니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도 아들 둘이나 출가해서 저렇게 아, 머리 싸는건데. 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다. 사실 이렇게 발명을 하면 네. 이거를 사람들이 써줘야 되잖아요. 네. 시장! 시장! 시장은 너무 넓은 게 너무 넓잖아. 동사무소! 동사무소! 아, 등록하려고? 등록. 특허! 특허! 특허 해야지! 특허 동사무소. 해야지! 동사무소! 인증! 인증! 번호판을 달아. 번호판 받으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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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어, 인증. 아, 스티커들. 와, 진짜. 번호판을 달아. 와, 진짜. 야, 진짜 인증. 인증. 야, 진짜. 예, 네, 등록. 야, 진짜. 등록해야죠. 신고해야죠.